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아픔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덮어놓았더니 굶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팔다리가 잘려야 되는 그러한 파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덮어놓은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말하여도 그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료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덮어놓은 이야기를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로 가져오면 현실에서는 상실이 일어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일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덮어놓으면 영원히 다룰 수 없지만 말하면 살아요. 그 대신 말하는 대상을 잘 골라야죠. 그렇지. 하나님께 말하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면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그가 살아요. 특수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셨는데 이별 학교라고나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 예. 이별 여행은 돼요. 그러니까 이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화도에 참 좋은 순복음 교회를 섬기시는 박영규 목사님, 근혜경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별 사역. 그래서 이거 이별 학교. 감은 조금 좀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별 사역이란 게 뭐예요? 죽음을 통한 이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 네. 헤어지려고 생각했었던 적은 없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혼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독립이요.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는 거. 또 자녀가 떠나보내는 거죠. 또 부모를 떠나는 거. 네. 그것도 이별이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아픈 이별이라고 해요. 왜냐면 생이별이니까. 왜냐면 전화를 걸면 올 것도 같고 또 맛있는 김치를 쌓아놓고 또 부르면 올 것도 같은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분이 바뀌어져서 사실은 죽은 것과 또 같거든요.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생리별인데 그것도 이별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또 그 일과 이별이 있어요. 왜냐면 일과 이별. 일과 이별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사실은 한 가지 일을 은퇴. 예, 그렇죠. 한 가지를 영원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두 번, 세 번 일을 바꿔야 되는데 네네. 바로 이처럼 이렇게 일과 이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일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친구들 아니면 뭔가 멀리 누구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그것만 생각했네. 지금 목사님이 좀 이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원만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럼 거기서 사모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원래 부부가 같이 상담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남성 내담자가 오면 목사님이 남자니까 서로 공감해주고 또 그분이 만약에 여성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을 궁금해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더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담할 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잠깐의 또 쉼을 가질 이야기하면서도 시간을 좀 벌 때가 필요할 때 또 제가 돕기도 하고. 말하는 게 쉽게요? 듣는 게 쉽게요? 저는 말하는 건 쉽습니다. 듣는 게 어려워요. 듣는 게. 근데 이게 저 기수가 있어요? 네. 기수가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그 기수를 계속 생겨나고 있고. 학교니까 이게 이별 그쵸? 학교니까 몇 기까지 왔어요? 46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기수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서 이게 교육을 받나요? 한 기수는 한 시간에 한 번에 3시간씩 해서 7번에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근데 한 번에 3시간이나 할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많아서 막 얘기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루에 만나면 3시간 이야기, 그다음에 저 일주일에 한 번? 네. 예? 그러면 7주?
네, 7주. 그게 이제 한 기예요? 한 달 반 이루어지네요. 그게 지금 46기까지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가 되었어요. 네. 6년? 네. 강화도에 그 교회를 참전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네. 또 부설 참전 이별 상담소를 이렇게 개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년째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2년은 고기를 구웠어요. 그냥 고기를 구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릴에다가 바베큐를 네. 고기를 구워서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무엇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야 되니까 푸드 테라피 같이 그래서 2년은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고 네. 잘 드시고 가시라고 예, 네.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이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2년은 이제는 가마솥을 사서 네. 오리를 삶았어요. 예. 그래서 2년은 또 오리를 삶고 한 100마리, 200마리 삶은 것 같아요. 네. 잘 드시라고. 그것도 네. 또 푸드 테라피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차 되어졌었을 때, 네. 저희 그 이별학교를 한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이런 곳이 있대, 네. 마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3시간씩 7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대라는 네. 입소문이 나서 5년째부터 이게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별하신 분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이별한 사람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은 아마 외로움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외로움. 예, 외로움이고 네. 또 하나는 부끄러움도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고. 왜냐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잘못인가. 예,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저희는 상실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과의 이별의 상실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상실의 시간에 격려와 위로의 상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대한민국에 상실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예. 목사님, 네. 학교니까 입학금 얼마예요? 아, 입학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수업료는? 수업료 받아요? 수업료는 없는데요. 예. 그들에게 있다 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올 수 있는 삶의 의지? 아, 그것만 받고 계세요?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면 충분한 수업료가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강화도에 있습니다. 네. 그 교회 이름이 참 좋은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별학교에 내가 가서 충분히 좀 나도 좀 얘기를 다 쏟아내고 듣고 싶다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만 됩니까, 사모님? 아니면 어떻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별이라는 거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좀 편안하게 익숙한 교회에서 상담을 하니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신앙인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상담받았으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아, 예. 예. 네. 실제로 이제 사례자 중에서 신앙인이 아니신 분이 멀리서 상담을 오셨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오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분이 나중에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 내가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 전까지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네.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랑 떨어져 있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되게 감개무량하다고 자기가 교회와 화해하고 싶었는데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네. 그 이별 학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라는 게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우리 그렇죠. 예? 네. 동기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비밀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할 것 같은데 한 기수에 그 몇 명 제한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한 기수에 보통은 한 명이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동질 그룹일 경우, 좋은 그룹일 경우는 세 명까지는 해요. 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도 좋은 관계일 때는 세 명까지 하지만 저희 부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풍성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예. 한 사람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기 무슨 학교, 무슨 저 그룹 몇 기 뭐 이러면 왜 쭉 그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철저하게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시네. 예. 그러면은 아, 만약에 두 분이 같은 기간에 딱 오셔가지고 시작을 할 때 서로에게 의향을 묻는군요.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어떻게 그 기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했을 경우는 혼자 하게 되고요. 네. 같이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의향을 물어보죠. 네. 같이 해도 좋을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도 또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불을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그렇지. 경우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 우리 저 그렇군요. 이 이별학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예. 네. 목사님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목사님 예. 아니세요?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저는 저희 둘째 형의 아픔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둘째 형은 그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형님이 60년생이니까 네. 그 시절에는 미술이라는 것이 네. 그 일자리하고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 큰 부자가 되어지면 집안에서 전시회를 열어주고 네. 그렇게 미술을 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화 그 간판, 네. 극장 간판 그리는 일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그 일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미술이 네.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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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데 형님이 이제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요즘 과학고 같은 학교 근데 서울 공고가 그때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였어요. 예, 예. 네, 네, 아유 네. 거기 아주 저기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갔어요. 예, 네. 근데 네. 거기를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대방동에 있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교 때 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우다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더니 사람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게 정신적인 어떠한 치료나 또 상담적 돌봄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겁이 났어요. 겁이 났는데 형님을 갖다가 방치하게 됐죠. 방치하게 됐는데 형님은 이제 그다음부터 몸을 씻지 않고 눈이 돌아가고 또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떠한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늘 출근을 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조금씩 있잖아요. 일종의 정신병인 거죠. 예, 정신줄을 놨다고 네. 그러죠. 왜 우리가. 그래서 근데 그 형이 바로 저희 형이었어요. 근데 저도 근데 그런 모습 통해서 저도 청소년기에 좀 많은 괴로움이 있었죠. 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떠한 구역장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찾아왔어요. 예. 안목의 엄마.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었던 저희 네.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 또 둘째 형, 셋째 형, 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2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예. 저는 그 모습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구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한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예. 네.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지더라고요. 네. 제 영혼이 듣고 싶었었던 그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예. 그리하여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 제가 형님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모태신앙이세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 네. 어머니 때문에 모태신앙이 되었지만 이제 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고생하시고 그렇죠. 자녀분들도 다 고생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뜨뜨미지근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제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알 수 없는 도움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고 사실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네. 사모가 되기를 서운하셨어요? 일찍 하셨어요. 그렇죠. 학창시절에 했으니까 어머. 일찍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엄마 제가 사모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성향이 강하지 못해서 내가 목회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모가 되고 싶고 하나님 예.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니? 엄마 깜짝이나 놀라셔. 놀라셨죠. 아니요. 그랬더니 네, 네. 앞으로 일절 말하지 마라. 왜? 어머니 왜? 아니 그 사모가 사모의 삶은 어머니가 아니까. 아니 당신께서 그렇죠. 네. 당신께서 뭐 물론 저기 너무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던 삶도 힘들지만 사모라는 자리도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내 딸은 그렇게 고생하는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했니? 아니 그래서는 큰일 나는 것보다 이제 그리고 너무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게 언제 몇 살 때셨어요? 글쎄 15살인가 때 중고등학교 사이예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때 결혼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시간에 사모가 되겠다고 서운부터 하셨으니 대단하시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멋진 청년을 하나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꿈을 꿀 때 예. 갑자기 그 청년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아 잠깐만. 아 만나셨을 때는 지금 그 그냥 청년이었어요. 네.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서원대로 되는구나. 네. 아. 그래서 서원대로 네. 제가 사모가 되었어요. 전 너무 기쁘고요. 네네. 감사하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오래 하시는 분이 한 10년 정도가 이제 보통 하고 뭐 저 개척을 하시거나 지교회 담임으로 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15년을 하셨어요. 야, 길게 하셨네요. 아, 저는 처음에 그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훈련 전도사 훈련 때 여러분들은 10년만 여기서 훈련 받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10년만 있는 곳이래. 그래서 10년 뒤면 우리는 개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개척 지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인생 가운데 이게 행정이 어그러지면서 제가 그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속상했죠. 왜 속상했냐면 손 들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10년만 세월만 보내고 정작 바다에 훈련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셨네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인생의 마지막 장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2살이었는데 제가 그때 지원서를 또 냈어요. 제가 장례부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냈더니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집례를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지 그랬는데 거기 원래 목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원래는. 네, 한 명이 티오가 주름으로 인해서 한 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집례를 하게 된 거예요. 우와, 그러면 장례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25개월 동안 400번의 집례를 했어요. 400번의 장례 집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 받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100번 정도 하는데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소외된 이별을 많이 만났거든요. 자살이나 그리고 또 사고사.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의 사고사한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또 부모님보다 왜 데려가시느냐. 그렇죠. 요배 이야기.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쉬쉬쉬 하니까 없어 보이지. 사실은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자녀분들이.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겠죠. 제가 100번 정도 하면서 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정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별할 교회에 대한 모티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23개월 동안 400번의 장례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별 사역을 이제 준비하셨죠. 준비를 하시게 만드셨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6년 전에 강화도 이제 여의도를 떠나서 강화도에 오셔서 참 좋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상담이잖아요. 이별학교 상담하기 시작할 때 글쎄 나는 그 주위 분들이나 그 성도분들이 그 긍정적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 힘들었었던 건 외로움이었는데요. 상담하는 곳은 상담소지, 상담하는 곳이 교회일 필요가 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을 목회로, 교회로 보아주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특수 목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 몇 명 모이느냐 물어보고 또 재정이 어떻게 자리가 잘 잡혔냐 이런 물음이 있더라고요. 또 순복음은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저는 그 고려산이 있는데 그 길목인데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 간판을 봐요. 보면서
이별 상담소라는 그 간판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저러면 되겠어? 교회가 만나는 일을 해야지. 이별하는 것을 갖다가 상담을 해 하면서 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많았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네. 네. 아마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간판을 보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의 별칭이 있어요. 뭐냐면 네. 지나가는 교회예요. 그냥 지나가는 교회예요? 예, 지나가는 교회. 왜 네. 지나가는 교회 되냐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입니다라는 비밀이 누구나 있어요. 네네. 임금님 귀가 당나귀였어. 근데 놀랬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고 예. 이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멀리 가서 어딘가 가서 얘기는 해야지만이 화병이 안 나고 예. 내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 와서 상담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나갔어요? 머무르지 않고.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질문을 바꿔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한 달에 60명 정도, 1년에 800명 정도가 이곳에 와서 마음의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실히 그 이별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나요? 네. 그렇죠. 이별 학교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많은데요. 말하지 못해서 생긴 병들이 있거든요. 아, 예.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자기가 어떤 데 놀라는지를 어떤 사실에 놀라는지를 몰라서 그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놀랬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가 한번 왔었어요.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네. 호전이 없어서 저희 소개를 받아서 오신 거예요. 네네. 네. 자녀 문제로 오셨어요. 자녀가 뭐 자퇴를 하고 싶어 하고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원래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원인은 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큰 소리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이셨던 예.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남편분이 큰 소리로 말하는 분이었어요. 경상도 분이셨더라고요. 네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렇기도 하고 원체 음성이 크고. 예. 그래 이제 놀래서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빠가 있었지만 상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았다가 이 문제가 자녀에게 나 혼자의 미치지 못하고 예. 문제가 터진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다각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큰 소리와 이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세상에는 큰 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큰 소리 없는 세상과 이별하고 큰 소리로부터 큰 소리로 나를 보호하는 새로운 삶을 만나야 한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이 회복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별이 여러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하고의 이별이네.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별이라 그러면 뭐 사람 대 사람 그렇지.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이런 형태의 이별도 있는 거군요. 목사님 제일 보람 있을 때는 언제예요? 보람이 있을 때는 내담자하고 이야기할 때예요. 네. 내담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 응어리가 풀려졌었을 때 변해지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 찬송에 보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라는 네, 찬양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전 뭐 그런 찬양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그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하셔도 되고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유가 있으시니까.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무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돼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스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갈등하다가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얼굴의 빛깔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인생이 뭐 사람이 고만고만한데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 대신 앉아서 들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고 힘이 나요. 야, 이거 이제 강화도 쪽이 해가 많이 비쳐. 이쪽이 아주 환해. 환해요. 자, 여기서요. 네. 우리 그동안에 46기 오면서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게요. 네. 저 누군지 몰라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저 CTS 기독교 텔레비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네, 자기소개가 가능할까요? 저는 15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김복회 집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이별학교 출신이세요? 네. 그때 네. 무슨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지체를 위해서 제가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동행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아픔을 보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제 아픔을 다시 만나게 됐죠. 제가 그때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못 보내드리고 가슴에 품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고 근데 그 이별학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삶이. 네. 엄마 아빠 사진을 못 봤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연히 사진을 보면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이별학교 하고 나서는 엄마 아빠 사진을 방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액자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네. 봐도 이제 그리워할 수 있게 됐고 감사하고 보고 그래? 싶어 할 수 있게 됐어요. 회복 다 되셨다. 네. 네. 집사님, 여기 네. 이제 박영규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나와 계세요. 네. 인사 좀 나누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니, 저기 뭐 그전에 뭐 감사의 표현을 하셨겠지만 네. 네, 혹시라도 뭐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 빌어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간혹 카톡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시겠지. 네. 예. 네, 늘 감사해요. 또 이별해야 될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오래오래 강건하게 네,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좁은 길 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첫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 길을 강건하게 잘 가주시면 저도 잘 따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집사님, 거기 저 강화도 이별학교 하면서 오리고기 많이 드셨어요? 아, 네. 네. 오리고기. 사모님이 네. 해주신. 네, 너무 늘 접대가 아니라 대접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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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사님 오늘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또 저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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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사모님, 네. 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리는데 네. 아까 그랬잖아요. 46기까지 오면서 입학금 없어요. 돈 받는 거 없어요. 뭐 없어요. 아니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해요? 에? 네, 안 받는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율법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오리 고기 값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오리를 그렇죠. 직접 키우진 않으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어떤 비용을 안 받는 것은 그 비용을 받고 상담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점집. 네네네. 점집 같은 경우는 점집. 예, 점집은 그 돈을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 봐. 내게 복을 살 테니까 복채를 낼 테니까 내게 복을 줘.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안 그렇겠지만 나도 모르게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그 변화하기보다는 방어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값을 냈기 때문에 고마움과 행복함과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고마움이 있고 난 선물을 받았어
행복해. 이 사람은 치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당신이 예. 행복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걱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걱정은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데 집중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완전 무표정이시거든요. 살림은 내가 하지 뭐 자기가 하나 뭐. 우리는 내가 사오지. 살림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러면은 사모님, 솔직히 네. 분명히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세요, 살림? 그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요. 네. 사실은 교회는 섰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성도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왔어도 다 돌아가잖아요. 지나가는 교회니까. 네. 그 항상 원위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날마다 아침에 나와서 상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압박감은 피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 평생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강화도가 광야였어요. 그렇죠.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광야에 와서 응답받지 않고 나가면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서 떠죽거나 아마 굶어 죽을 것이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일을 하러 가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근데 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네. 일하러 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근데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사람마다 응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여태까지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돈 걱정 안 하게 도와주세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네. 그리고 그것을 응답의 기점으로 제가 일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죠.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날라오던가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던가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출하게 날라오는데 성경 어딜 봐도 오리 날라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이게 커튼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커튼을 이제 구해야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들었어요. 목사님 커튼이 필요해요. 교회 그랬더니, 커튼?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보 당신이 필요한 건 당신이 구해. 당신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얻어와. 자급자족이야 이건.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커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어디게 막 이삿짐을 막 이렇게 내려놓고 간 집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는 세상에 너무 멀쩡하고 깨끗한 커튼을 고다 놨더라고요. 그러게 써붙였어요.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가져와서 지금까지 잘 거기에 교회에 있어요. 빨아서. 네. 빨아서 걸어놨더니 어떻든가요? 너무 광채가 나죠. 그래요? 사실 저는 뭐 사실 물건이라는 건 산 날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도 내가 만약에 한 번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도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중고가 많아요.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이별학교라는 존재를 모르고 또 정말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이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진짜. 저도 사실은 이별학교라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사모님 여기 앞에 보시고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물론 강화도 오면 제일 좋아요. 그죠? 네. 네. 상실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아픔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덮어놓았더니 굶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팔다리가 잘려야 되는 그러한 파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덮어놓은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말하여도 그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료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덮어놓은 이야기를 네.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로 가져오면 현실에서는 상실이 일어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네. 일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덮어놓으면 영원히 다룰 수 없지만 말하면 살아요. 그 대신 말하는 대상을 잘 골라야죠. 네.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께 말하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면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네. 그가 살아요. 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실이 올 것인데요. 상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죽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상실이 오는 그날에 그때 바로 오늘이 그리워요. 상실이 오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실이 왔었을 때 오늘을 기억할 수 없다면 상실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은 은혜의 때예요. 네. 만약에 오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이 왔었을 때 그날의 오늘을 기억하면서 예.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네. 사모님 커튼은 해결됐어요. 뭐가 더 진짜 필요하세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참을 수 없어서 집을 팍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가.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갑자기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줄 알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기도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하고 생각하기를 저희 마당이 되게 넓어요. 네네. 마당에다가 6평짜리 기도실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호젓한 곳에 와서 마음껏 말할 수 있게 사람에게 그렇죠. 이 6평이니까 1인실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혼자 울고 혼자 이야기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을 만들고 싶어요. 네. 기도 제목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모님부터 네. 네. 기도 제목. 네. 사실은 저희가 이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로. 예. 교회 말고요. 그렇죠. 지방에서 숙식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지금 2층에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되어 있어요. 네네네.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도 할 수 있고 침대도 있고 또 기도실도 있고 한데 네. 그게 한 사람을 위해서는 되는데 좀 두 사람이나 또는 두 가정이 되면 불편하죠. 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금방 가기가 어려워서 네. 기도 쳐서 네. 그다음에 네. 센터 네.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죠. 네. 네. 몇 년생? 네. 아들, 딸? 아니, 아들만 둘. 아, 강화도에서 학교 다녔겠네. 네네. 다니겠네. 네. 그 자녀에 대한 기도도 있잖아요. 자녀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아빠가 강화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것을 애들이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저 금식을 좀 해야겠어요. 네,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예. 키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네. 아멘. 아멘. 네. 자,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저는 그 기도실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46기가 되어졌는데 예. 저희가 1년에 20기수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향후 5년 정도면 100기수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100기수와 46기니까 150기수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이별센터라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또 그 염증이 있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급박하게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고. 머무를 수 있는.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하루나 이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순환이 되어지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어떡하지? 한 번만 해보자.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 강화에서 예. 두 달간의 여행을 하고 약도 먹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해보고. 건강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진 것은 저희 교회와 상담소를 향해서 이렇게 와서 함께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호수도 돌고 그다음에 또 이게 건강함 가운데 있고 예.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소문이 저,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5년 후에 한 땅을 그 호수 근처에 땅을 네. 주시고 그리고 한 3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3층에는 남자 숙소 5개, 2층에 여자 숙소 5개, 1층에 식당이나 카페 이렇게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벌써 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 오늘 네. 박영규 목사님, 근혜경 사모님 이별학교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참 좋은 순복음교회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